안녕하세요. 건희의 탐색 5분 만에 이해하기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같이 배워볼 주제는 탐색 혹은 서치인데요. 이 탐색이나 서치는 인간의 행동에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예를 들어 제가 백화점에 갔을 때 저희한테 원하는 저희한테 맞는 옷이 있나? 하나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도 탐색이고요. 저희한테 맞는 화장품 혹은 향수 칙칙 뿌려가지고 냄새를 이 냄새 좋군 해가지고 저희한테 맞는 향수를 찾는 것도 탐색인데요. 이 컴퓨터 안에서도 탐색은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탐색 알고리즘을 감히 제가 감히 두 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눠보자면은 하나는 선형 자료 구조인 리스트나 혹은 어레이에서의 저희가 원하는 값이 있나 없나 탐색. 그리고 두 번째는 비선형 자료 구조. 트리 혹은 그래프에서 저희가 원하는 게 있나 없나 탐색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비선형 자료 구조인 트리나 그래프는 저희가 아직 같이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트리나 그래프를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거기서 탐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같이 알아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형 자료 구조인 리스트나 어레이에서 저희가 원하는 값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을 텐데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형 탐색, 리니어 서치인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가 원하는 게 있나 없나 찾는 것. 그리고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값이 있나 없나 확인할 때, 땅, 땅, 땅 나눠서 divide and conquer, 분할 정복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값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것. 그게 이제 바이너리 서치인데요. 자세하게 조금 뒤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해싱이라는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해시에 대해서 아직 같이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시에 대한 방법은 저희가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거기서 탐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알아볼 두 개의 탐색 방법은 첫 번째, 리니어 서치, 선형 탐색과 두 번째,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인데요. 일단 선형 탐색부터 간단하게 알아보자면은 제가 아까 살짝 말했듯이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의 어레이가 있다면은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원하는 게 5라면은 1, 2, 3, 4, 5 혹은 뭐 10, 7, 9, 6, 5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게 15라면은 이게 어디 있나 혹은 있나 없나 찾아보는 방법이 이제 선형 탐색 방법이고요. 실생활에서는 저희가 식당에 가죠, 그렇죠? 식당에 가요. 그럼 제가 돈가스를 너무 먹고 싶어요, 그렇죠? 돈가스를. 그 메뉴판을 딱 봐요. 라면 2,000원, 김밥 3,000원. 그럼 쭉쭉쭉 보게 되겠죠? 돈가스 7,000원 찾았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찾는 게 이제 선형 탐색 방법이고요. 컴퓨터에서는 저희가 컨트롤 F를 딱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컨트롤 F를 딱 눌렀어요. 그러면은 탐색창이 뜨게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A를 딱 입력해요. 그러면은 그 문서 안에서 A란 값이 있나 없나, 혹은 몇 개가 있나, 있는 위치를 다 찾아주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A란 값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건데, 그게 대표적인 선형 탐색 방법이고요.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는, 예를 들어서, 분할 정복이라고도 하는데, 분할 정복, divide and conquer, 분할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게 있나 없나 정복해 가는 것. 예를 들어 저희가 1부터 10까지의 어레이에 9라는 숫자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레이 가운데 숫자를 빵 찝어요. 5네? 그러면은 9는 5보다 크죠? 그러면 1부터 5까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5부터 10까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가운데 값을 찍었을 때 7이에요. 그러면 7은 9보다 작죠? 그러면 6부터 7은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고 찾아가는 게 이제 분할 정복, 바이너리 서치 방법인데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교과서가 딱 있어요. 10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렇죠? 엄청 두껍겠죠? 선생님이 370페이지를 딱 펴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죠? 가운데를 빵 가립니다. 멋있게. 모세처럼 가운데 딱 가르죠? 그러면 250페이지예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페이지는 370페이지이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원하는 게 없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은 1부터 500페이지를 뜯어서 버려버리죠? 그러면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250부터 혹은 251부터 500페이지까지 딱 가운데를 땅 찝어가지고 37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가지고 이게 만약 작으면은 이 앞부터 중간까지의 페이지를 버려버리고 그 다음 책에서 찾는 것.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바이너리 서치가 어떻게 이용되는지고요. 이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은 리니어 서치 선형 탐색의 장점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직관적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가 원하는 값이 있나 없나 찾는 거예요. 너무 직관적이죠? 근데 단점. 너무 느려요, 이거. 완전 느리겠죠? 예를 들어서 1부터 5만까지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페이지가 49,999예요. 그럼 0부터 0 맞나 틀리나 계속 가요. 계속. 49,999번 가요. 찾겠죠? 단점은 너무 느립니다.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너무 빨라요. 응? 너무 빨라. 그래서 1부터 아까 뭐 5만 페이지까지 있다면은 49,900을 찾기 위해서는 반쪽이고 하면은 선형 탐색보다 훨씬 빨리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단점은 이거 안에 그 리스트 혹은 어레이 안에 내용이 항상 소트가 돼 있어야 돼요.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1부터 49,999까지 정렬이 돼 있어야 저희가 딱 가운데를 찍었을 때 얘는 다 잡구나라는 걸 확신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니어 서치는 이게 안에 뭐 소트가 돼 있든 안돼 있든 하나하나 보니까 이제 안에 정렬될 필요가 없는데 바이너리 서치는 이 빠른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안에 소트가 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니어 서치와 바이너리 서치,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해본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리니어 서치가 딱 먼저 알아보자면은 10부터 20까지의 값이 뭐 아무렇게나 순서 상관없이 막 있는 애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뒤에서 봐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보든 뒤에서 보든 어쨌든 다볼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게 됩니다. 뭐 끝에서 저희가 굳이 인생 거꾸로 살 필요 없으니까 처음부터 보게 되죠. 그러면은 19라는 숫자가 나와요. 아니네. 응, 가. 응, 가. 그러면 11이 나와요. 얘도 아니죠? 응, 가. 응. 그러면은 14가 나와요. 와, 찾았다. 이게 이제 리니어 서치가 동작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진 서치, 바이너리 탐색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10부터 20까지의 똑같은 어레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예쁘게 소팅이 돼 있어야 돼요. 예쁘게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19를 찾고 싶어서 일단 가운데 놈을 딱 이렇게 나와 임마 해서 나오면 딱 보면은 몇이에요? 15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찾고자 하는 수는 19기 때문에 10부터 15까지의 숫자가 그 범위 안에 저희가 찾는 숫자가 없는 게 확신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나가 임마! 밖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16부터 20까지 우리 요만했던 어레이가 요만큼으로 작아졌어요. 그럼 16부터 10 20까지 저희가 있는 숫자 알아보기 위해서 가운데 넘을 때 이렇게 또 머리끄댕이 잡고 나와 임마 나오면은 몇이에요? 18이죠? 그러면은 18은 여전히 19보다 작기 때문에 16, 17, 18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나가 임마 내보내게 되고 어뢰가 요만해졌죠? 그러면은 가운데 넘을 딱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면은 몇이에요? 19가 나오겠죠? 찾았다. 이게 이제 바이너리 서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알아볼 건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알고리즘이 최고의 상황, 평균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 얼마나 빠르게 동작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거는 worst case scenario, big O notation인데요. 이 알고리즘이 최악의 상황에 얼마나 빨리 문제를 풀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일단 리니어 서치는 최악의 경우에 n만큼의 엘리멘트가 있다면 n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빅오 노테이션 최악의 상황의 스피드는 빅오 n입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서치 worst case 타임 컴플렉시티 알아보면은 최악의 상황이 얘는 반반반 나눠서 가기 때문에 divide and conquer 방법을 사용해서 얘 worst case 타임 컴플렉시티는 log n입니다. 네, 건희의 탐색 5분 만에 이야기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알아보지 못했던 선형 서치 방법 중에 하나인 해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비선형 자료 구조인 트리와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서치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